안녕하세요. 오늘은 정 교수님이 직접 오셔서 여러 이제 스마트 프레젠테이션 문화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수님 간단히 소개 좀 해주세요. 저는 영어 선생 오래 했고요. 특히 우리 이렇게 텔레 컨퍼런스나 비대면 시대 사회에서 우리가 어떻게 잘 의사소통을 할지 이런 데 관심이 많은데, 우리 이제 아이스튜디오 이 기술을 접하게 돼서 대단히 깊게 생각하고, 이 기술이 많이 보편화돼서 우리 비대면 시대, 코로나 시대 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더 편안하고 효율적인 커뮤니케이션 툴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네, 오늘 여러 가지 이제 말씀 많이 나눴습니다. 특히 교실의 문화, 교육의 문화, 교회, 여러 이제 그런 뭐 신학대 강의도 하시고 하셔가지고 늘 제가 존경하고 자주 뵙고 그런 우리 정 교수님 오셔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의 그 방법, 옛날 파워포인트이긴 한데 잠깐 제가 이 파워포인트를 바꿔보면은 이런 그림. 이게 아마 제가 한 6, 7년 전에 한 것 같습니다. 전에 프레젠테이션의 시대의 변화, 칠판에서 스마트폰으로, 교실, 칠판이 있는 교실에서 스마트폰에 나오는 선생님과 칠판의 교실. 지금 많은 분이 이제 유튜브를 보고 있는데, 유튜브가 그런 거잖아요. 저렇게 아이스튜디오는 지금 여러분 보시는 것 같이 선생님과 또 만약에 학생이 들어가면 제가 여기 있는 거죠. 학생과 비대면도 할 수 있고, 지금 교수님 계신 게 이렇게 나오고, 제 앞에는 이제 여기 이런 스튜디오 그림이 이렇게 있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보이고 있는데, 아마 이제 여기 모니터가 많아서 그렇지,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편하게 보일 수 있는 환경으로 이 칠판, 가상 전자 칠판에 자료들, 선생님이 설명할 때 써야 되는 자료들이 다 보이는 그런 방식을 이제 설명을 해서, 저는 이제 저게 이런 방식이 만약 선생님이 마음대로 편하게 쓰고 학생들이 저걸 보는 게 더 아름답게 느껴지게 돼서 이것이 강의가 녹화될 수 있다, 강의가 그동안 녹화가 되고 있다고는 생각을 하지만 녹화 없잖아요. 어느 교실이든지 녹화가 안 됐던 강의를 교실 가서 하는 강의 듣는 것 이상으로 스마트폰으로 그 강의가 녹화가 모든 강의 된다면, 이거는 교육개혁의 핵심, 아주 중요한 감초처럼 중요한 팩터가 된다. 왜냐하면 강의를 리피트해서 반복하지 않아도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수업 방식을 이제 다른 파워포인트에도 여기 이제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이 아이스튜디오 LMS라는 걸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LMS가 혹시 뭐 러닝 매니지먼트, 그러니까 강의와 코스가 다르잖아요. 강의를 16학점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 할 때, 이 LMS에 만약 저 강의가 교실에 듣는 것 이상의 강의가 저 LMS에 올라간다면, 그래서 거기다 숙제도 내고 시험도 보고 체크도 하는 게 된다면, 교실은 어떤 역할을 차지해야 되고 LMS는 어떤 걸 해야 되느냐 하는 측면에서, 저는 LMS라고 하는 거 안에 지금까지 나왔던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교실 동영상, 선생님이 만든 동영상 수준이 이 아이스튜디오라는 동영상 수준으로 만들어졌을 때에 학교는 메타버스화가 될 수 있다. 선생님은 본연의 자세인 코치와 이 티처 역할에서 코치 역할로 변화될 수 있다. 그런 면에서 그 교육을 완전히 정상화하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는 게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교육 개혁의 이제 핵심 요소입니다. 여기서 뭐 좀 멋있게 하려면 여기다 이제 뭐 여러 그런 그 타이틀도 넣을 수 있고, 그런데 저런 장면을 만들어내는 장치가 이 컴퓨터를 잘 모르시는 선생님이 파워포인트만 가지고서 강의할 수 있는 걸 만들었을 때, 지금 이 아름다운 4G, 5G 스마트폰 시대에 큰 변화가 된다.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정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그 예를 들면 이제 컨퍼런스 센터, 뭐 킨텍스. 킨텍스에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지금 정 교수님 거기에서 파워포인트까지 발표하시면 그게 전 세계로 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발표하는 게 이제 포인터로만 해서 하는 식으로 되면, 근데 이제 가방에 포인트가 있는데 그걸로 하시면은 저 강의가 여기서도 보시지만 녹화도 되지만 유튜브로 방송이 된다면 또 줌으로 된다면 그럼 킨텍스는 어디 있는 거냐? 그 킨텍스에 와도 저 화면이 프로젝트 크기 있는데 밖에도 본다. 그럼 왜 왔느냐? 그냥 악수하러 오는 거잖아요. 또 거기 모인 사람끼리의 그 프렌쉽, 교회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설교는 미리 봤지만 그 프렌쉽 이런 것처럼 그게 된다. 그렇다면 만약에 그 컨퍼런스를 여기 있는 것처럼 이제 뭐 그 한 공간이 아니라 이렇게 컨퍼런스 갔더니 봤는데 이 비대면 학생까지 보는 게 됐을 때 여기서도 이렇게 나온다면 그 모임의 공간의 의미는 아까처럼 그렇게 변하는데 교실도 이렇게 변하는 거죠. 여기서 가르치는 게 옆방에서도 똑같이 나오고 그게 핸드폰으로도 나온다. 교실도 변하는구나. 강당도 변하는 거야. 교회도 변하는 거나. 교실에 가면은 선생님 강의와 비대면 학생이 같이 있는 거죠. 저 공간. 저 선생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코치가 있고 선생님이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 시간에 주제가 결정되고 그렇게 해서 비대면 학생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교실의 공간을 저는 미래 교실로 생각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교실도 선생님이 뒤에서 줌으로 들어온 학생과 선생님 강의를 혼자 하더라도 이 수업이 녹화 또 실시간 이게 되니까 이것을 나는 미래 교실이다. 왜냐하면 너무 시간, 그 시간에 꼭 와야 된다는 시간을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다 하는 의미에서 이 교실의 텔레 클래스, 우리가 이제 텔레비전이 그거잖아요. 텔레 비디오. 텔레 클래스는 왜 안 되느냐. 이 텔레 클래스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역사적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저 방에 학생들이 있는데 여기서 가르쳤는데 된다. 그것이 지금 학생은 줄어들고 선생님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유교실 개념이 되잖아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선생님이 여기서 가르치는데 이 선생님 가르치는 이 공간이 옆방에서 볼 때에 똑같은 여기서 보는 선생님과 실판을 보는 거하고 여기서 볼 때 선생님 실판 보는 게 더 낫다면 이거는 엄청난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사업 모델과 그게 얼마나 되느냐 그 얘기고 지금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용된 이 비디오 프로덕션 스위처라는 저 장비를 보는 순간 선생님은 굿바이 되는 거예요. 저거는 방송, 야, 저거 뭐냐, 이거, 저거 너무 이질적이다. 외계인 같은 거다.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만들어서 저는 이것도 조선일보에 나온 총장님이 여기 사진이 나왔거든요. 내가 찍은 게 아니라 사진 나온 걸 다운한 건데. 이렇게 하고 회의실, 교실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 이게 정말 문화혁명같이 혁명이라는 거예요. 교실의 혁명, 프레젠테이션 혁명, 컨퍼런스의 혁명이 일어날 수 있는 거니까 저런 거에 대한 여러 가지들을 이제 어떻게 바꿔서 중요한 건 컨텐츠, 학생이 볼 때 공부를 어떻게 하느냐 하는 거니까 그런 데 나올 수 있는 거로 이제 지금 이게 ISO 200입니다만은 이거는 대면 수업도 지금 이제 교수님 여기서 보는 거 대면 수업도 또 비대면 수업도 강의 녹화도 되는 방송국이 된다. 이게 노트북도 되고 뭐 다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오디오가 이렇게 깨끗하게 들어가야 되고 또 PC 좀 조명이 이뻐야 되고 하니까 약간 조명을 살려놓으면 첫 번째는 지금 이제 정 교수님이 거기서 보실 때 내 얼굴도 괜찮은데 이렇게 보이게 하는 거예요. 평상시보다 낮게 보여야 강의가 살아나요. 또 본인의 목소리가 이렇게 깨끗하게 들려야 이 강의가 편해져요. 안 들리면 강의가 힘들어. 그걸 다 생각해서 여기 구성 요소를 다 맞춰놓은 겁니다, 여기다가. 그렇게 했을 때에 노트북으로 해. 아까 노트북으로 했어요. 노트북으로 한 이 강의로 하더라도 이게 나온다. 그렇다면 이제 교실이 어디냐. 선생님이 있는 곳. 저 노트북이 있는데 선생님이 있고 스마트폰이 있는 곳이 학생이 있는 거예요. 그럼 공간이 어디냐. 이 사이버 월드가 교실이 된 거죠. 엄청나게 큰 교실이 된 거죠. 그런 이제 이 방송들 해서 여기 메뉴들 이제 뭐 커지고 작아지고는 뭐냐 선생님 분야 칠판 분야 선생님이 크게 나와서 정 교수님이 저기서 막 제스처라고 얘기를 할 때 그 눈빛이 탁 들어가서 애들 눈을 맞춰가지고 여기 있는 학생하고 탁 됐을 때 이게
예, 바로 그 가슴이 닿는 거죠. 이런 수업의 방식을 만들어내려고 하고 그거를 이제 다시 우리가 그 수업에 만들어서 다시 내일 쓰고 모레 쓰고 미국에도 보내고 하는데 이 200은 조금 이렇게 뭐 지금 이게 200에 나오는 게 방송국에 쓰는 그 개념입니다. 예. 아나운서 나오고 크게 나오고 이건데 방송국 이게 이렇게 주로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나가서 여기서 이렇게 자료 바뀌면서 가는 거가 방송국이라면 우리는 프레젠테이션 모드의 선생님이 중요하니까 장면 한두 개 더 넣은 거고 그게 이제 조금 더 많이 나오게 하는 게 300, 더 멋있게 여러 가지가 나온 게 400 이렇게 돼서 방송국에도 못하는 걸 400까지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제 5000 넘어가면 여러 명이 동시에 나와서 하는 대담 방송 이런 거 7000 이제 방송국이고 프레젠테이션 이렇게 한다는 내용으로 이걸 만들어서 이걸 하려니까 책상이 있으면 좋겠고 그린스크린 있으면 좋겠고 회의실에는 이렇게 모니터가 5개 들어가는 게 좋겠고 하니까 아 저렇게 저 방을 꾸밀려니까 저거 공사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각도가 또 나 다 이게 꺾어져야 돼 보는 게 눈 밑에 있는 거는 눈이 위에서 보고 위에 있는 건 바로 보지만 여기 있는 것도 가까이 봐야 돼. 그러니까 이 각도가 다 달라져야 되고 좌우는 좀 꺾어져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 모니터들이 여기에 이 상당한 각도 조절 이런 걸 할 수 있는 책상이 없는 거예요. 개발한 거예요 저거를. 그렇게 해서 어디든지 방송국을 꾸미는데 특별한 시간이 들지 않고 밀어넣으면 되게 가서 약간만 해서 한 30-40분 동안 세팅 딱 해주고 해주면은 지금 여기 카메라가 여기 몇 개냐면 5개가 있잖아요. 또 이것까지 6개잖아요. 6개의 카메라에 노트북도 들어가고 이 모니터가 지금 여기 8개가 있잖아요. 그러면 저걸 페이스북 나가면 여기 페이스북 해야죠. 유튜브 나가면 유튜브에 줌해서 2개 나가죠. 이게 무지 비지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하려면 컴퓨터 특수해져야 돼. 그래서 노트북으로 할 때는 4개. 일반이라는 걸로 할 때는 한 8개가 되게 하는 걸로 만들어서 수천 번을 제가 써봤을 거 아닙니까? 이런 하게끔 하고 마이크를 어떻게 하고 이런 걸 하면서 이제 프레젠테이션 스튜디오를 만든 거죠. 교실에 가야 되는 이유. 자, 오늘 수업하니까 교실 와. 수업하는데 뭐 야외 수업하려면 칠판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걸 만들어내기 위한 여기 여러 가지 그 팩터들 고려해서 그린이 있을 때는 이렇게 하고 없을 때 하고 이걸 만들어서 지금 이제 나는 이 그림 여기에 있는 교실과 멀리 있는 원격 교실 이게 공유 교실이죠 이 교실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보는 스마트 교실 이거를 여기 와서 코스를 듣는 시간을 이 무드는 이제 LMS 중에 유명했던 건데 지금 우리 더 다음 걸 만들어서 EDX로 만드는데 여기다 올려놓게 되면 학교라는 거는 전부 절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200년 동안 칠판 교육 그 플랫폼이 칠판을 중심으로 교실에 했던 이 플랫폼이 다 어디로 들어갔냐면 만약 이 동영상으로 여기 들어갔을 때 들어가게 되면 거기 가면 다 있어요. 단지 선생님하고 잘했어 공부했어 하는 코치가 옆에서 이걸 끌고 가고 있는 걸로 엄청난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교실에 오면 또 수업도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그러나 그 코스의 핵심이 되는 거. 이 지식을 배우는 게 이제 우리 한 학기 동안 이 공부하는데 그거는 1강이 이거 들어봐. 자, 이 책 읽어봐. 이거 문제 풀어야 돼. 공부 다 한 다음에 시험 보면 그레이드가 딱 나가. 두 번째, 평가해서 아 통과했구나, 아는구나. 이걸 하는 게 평가 시스템이니까 그것까지를 아주 자유롭게 만들 수 있는 새로운 LMS 플랫폼을 하버드, MIT 애들이 만든 EDX 플랫폼을 그대로 제공해줘요. 그러면 그동안에는 LMS 짜준다고 뭐 학사관리, 이거는 행정관리 LMS를 생각해. 그거 없이 강의 중심의 LMS를 만들어서 우리가 그냥 천만 원만 주면 다 만들어줘요. 그럼 학교에서는 다 할 수가 있어. 이렇게 꾸미는 이것이 아이스튜디오 화상회의. 이제 여기에는 줌을 썼지만 줌을 쓰지 않고 이 화상회의가 될 수 있는 이 화상회의와 LMS 두 개가 에딩되고 아이스튜디오로 이렇게 전송되고 녹화됐을 때의 이 세 개의 기술 강의 장치 어디다 스마트 세상에 녹화 다 되고 이걸로 미팅 화상회의가 된다. 왜냐하면 여기에 지금 우리가 교실에는 저 프로젝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 다는데 A교실, B교실, C교실, D교실 켜야 되는데 줌은 그게 안 된다. 우리가 새로 여기다가 교실 학생들이 뻥뻥 보고 손에 앉으면 저기 하버드 교실 나오세요. MIT 교실 이렇게 보고 애들도 하버드 학생 저기 앉았구나 여기 앉았 이게 보이게 돼. 미래 교실 솔루션을 넣고 가게 되면 교실에 모였을 때 학생들이 같이 모인대. 지금 교회도 이 지교회가 있고 그 차일드 교회가 있어요.
목사님이 다 나가는 건 알아. 아, 그런데 그 교회의 성도들이 안 보여. 그러니까 저는 그 벽에다가 자, 1지교회, 2지교회, 3교회 거기 성도들이 같이 보이게 하는데 그 보이는 게 각 지교회도 그렇게 보인다고요. 그러면 그 공간, 나는 메인 성전에 가서 들었어. 나는 그 지하 성전에서 들었어. 나는 저 강남 교회에서 갔어. 이것이 없어지는 어디 가도 공간에 같이 참여하는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이거를 킨텍스의 컨퍼런스를 하면 VR 컨퍼런스의 그 킨텍스 벽에는 요새 프로젝트가 얼마 하지 않아요. 당당당 붙이고 벡스코, 덱스코 무슨 그런 데 있는데도 딱 보이면은 거기 온 사람들은 킨텍스 와 있는지 벡스코에 와 있는지 모른다는 이 공간에 넣고 그리고 강의 끝난 건 여기다 올려줘서 챕터별로 넣어주게 되면 자 무슨 성형학회를 했다 뭐 의료학회를 했다 그게 다 거기 챕터로 들어가 또 볼 수가 있는 이렇게 해서 우리는 이 지구촌의 이 정보화가 뭐냐 다 현장 같은 걸 뽑아서 저기다 올려가지고 이 안에서 그것이 일어나게끔 하게 되면 된다. 교회도 그렇게 하면 되지. 이 성경이라는 한 권의 책을 가지고 지금 한 주에 아마 2만 3만 명이 설명할 겁니다. 그런 게 매주 매 토요일 매일 그 뭐 수요 예배마다 올라온 게 부족해서 성도가 안 생기느냐? 꼭 그건 아니다. 그럼 이제 체크하는 거죠. 뭐 교회 와서 우리 믿음 생활 어떻게 해? 그거지만 그 성경의 내용이나 이런 것만 가지면 계속 하면 되느냐? 그것이 아니고 소사이어티 그걸 해야 되냐? 교실처럼 선생님이 오는데 가면 공부된다 이런 거를 이제 해서 그 프레젠테이션의 문화를 이제 바꾸려고 그러는 거니까 어떤 교수님께서 그 이게 이제 이걸 여길 보니까 이제 사실은 CNN이나 BBC 같은 데도 이제 맨날 네. 이제 그 누구를 초청해 가지고 이제 그 나오는데 그게 전부 다 증명 사진처럼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보면 뭐 어디 네. 저 애틀랜타 CNN 센터에서 이제 앵커가 있고 LA나 뉴욕 나오면 그렇지. 그 이제 뭐 증명 사진처럼 나오거든요. 근데 네. 이제 사실은 그 대담을 할 때나 뭐 할 때도 네. 한 요 정도만 이렇게 나와도 완전히 다르죠. 근데 이제 이거를 거기 이제 초청해 가지고 고견을 듣는 사람은 이런 시스템이 없으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렇지. 저 컴퓨터 그냥 그 저 카메라 하나에다가 하니까 꼭 증명사진이 나오는데 네. 사실 이제 이런 거를 하나 설치해 주면 그것도 나오는 사람도 맨날 나오거든요. 그렇지. 그러니까 네. 이렇게 되면 하여튼 그 보는 사람들이 시청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겠죠. 그게 그렇죠. 그게 좀 다양해지고 네. 이거는 내가 볼 때는 지금 말씀하신 게 기술적인 거는 뭐 다 동의하겠지만 또 이제 실제 들어가면 선생님들이나 이제 우리가 아시겠지만 학원이 망할 때 학원이 참 잘 안 된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일타 강사들이 지금 그 인터넷 강의를 해서 이제 혼자 다 해버리니까 이제 인터넷으로 하면 뭐 5만 명, 10만 명 같이 할 수 있는데 이제 일타 강사들만 돈을 벌고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다 망한 거 아니에요. 이제 선생님들도 틀림없이 그런 게 있을 것 같고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네. 지금 이 시스템은 딱 그 교육감들이나 정치 지도자들이 그 낙도나 섬 지방이나 네. 오지의 연계를 설치를 해가지고 맞아요. 정말 딱 그러면 이거는 지금 중요한 말씀하셨는데 너무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그 다음 주죠. 다음 주 목요일 날 금요일 중에 이제 하루를 뭘 가느냐면 신안섬인가요? 신안군. 신안군. 군수님하고 미팅을 그 얘기를 하러 가요. 거기서 이제 그 기자님이 초청을 해서 신안군이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그 섬으로서 상당히 알려진 섬 아닙니까? 신안군의 낙도, 그 주변에. 섬이 많죠. 예. 지금 일반 학교도 학생이 많지가 않은데 그렇다고 학교를 없앨 수도 없고 뭐 한 학년에 두세 명 있는 데도 많고 한데 거기에 강의는 그렇죠. 목포 거를 보내든 선택하는 거예요. 난 여기 교실 이 선생님 강의를 애들이 듣게 하겠다. 그러면 핸드폰에 저렇게 나오면 강의 듣고 저렇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군요. 그 목포에 있는 초등학교에도 저 화면에 그 들어온 몇 명의 학생이 앞에 나오면 이게 앨럼니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제 그런 협의를 하는데 이 원격 강의가 안 돼서 선생님을 보내고 학생을 보내고 하는 거에 선생님의 역할은 현장에서 계시기만 해도 90% 되는 거예요. 그렇죠. 공부했니? 너 어떻게 했니? 또 더 들어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지. 강의를 한 명 한 명 다 끌고 간다는 건 너무 힘든 거예요.
얘를 이제 저는 그 서울에 있는 뭐 기룡 어딘가 유명한 학교랑도 연결도 해주고 영어도 이제 그 팔라우에 있는 그 학교 학생들하고도 연결해주고 이 텔레가 되고 났을 때 고속도로가 생기고서 우리가 서울 빨리 가듯이 텔레가 된 지금 이 고속도로가 정보화의 시대에 만들어져 있으니까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게 된 거죠. 이제 사실 이제 과목도 이제 뭐 초등학교 수험 같은 데는 이제 뭐 두 명, 열 명 이렇게 있는데 그 선생님이 혼자 다 네. 하시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뭐 영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 군수나 뭐 전남 도청에서는 영어 선생님들 훌륭한 사람 한 두세 번 섭외해가지고 그렇죠. 시간 정해갖고 이제 네. 뭐 어디 무슨 무슨 섬에 있는 거 다 열 개를 연결시켜갖고 인터랙션 하고 네. 강의하고 선생님은 주변에 같이 계시다가 바로 그겁니다. 네. 네. 정말 코치 역할 하고 이제 이렇게 네. 되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네. 이제 그래서 뭐 이 정 교수님이 그래도 이제 저하고 이렇게 여러 차례 뵈면서 저는 이제 교회 얘기도 많이 듣고 뭐 저보다 신앙적으로도 여러 가지 책도 많이 읽고 싶어 하시는데 이 저한테 탤런트는 이제 이런 기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매일 이런 것만 해가지고 이걸 해온 거고 현장의 분들하고의 거리가 있잖아요 지금. 왜냐면 나는 지금 뭐 1000편 이상 한 2-3천 편을 뭐 계속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거를 어떻게 그 눈높이에 맞춰서 어떻게 정확히 거기에 가느냐 그건데 나는 이 프레젠테이션 방식 여기 뭐 메뉴도 이건 우리 방식이고 이걸 더 어떻게 뭐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내용들을 그 바꾸어서 여기서 나가고 있는 이 교실 장비들을 통해서 만드는 이 문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우선은 쉽고 편한 것도 있지만 뭐 가격이나 이것도 있고 한데 자 그러면 저걸 교실에 놓고 강의 장치로 쓸 수 있느냐 여기는 강의 장치 쓰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니까 학교에 교탁이 다 있어요. 전자교탁이 있는데도 있고 일반 선생님 컴퓨터가 있는데도 다 이 안에는 어찌 됐든 거기에 그 이 뭐야 저 컴퓨터가 있더라고. 그 컴퓨터에다가 저걸 넣어서 선생님이 저걸 쓰든 안 하든 녹화는 저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PPT를 하든 뭐를 하든 칠판을 쓰든 프로젝터를 쓰든 연동해서 저걸 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이제 신안 섬이라 그랬나요? 아까 신안군 신안군의 도서지역 예, 도서지역에 있는 데에 학교에 강의를 하기 위해서는 선정한 목포고등학교 여기에 몇 푼만 넣고 하세요. 저기에 우리 다림 로고 좀 넣어주면 무료로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제안에서 신안군이 우리는 서울에서 좀 강의하는 거 봤으면 좋겠는데 서울 어디요? 아니 신안군의 도서지역에 강의했는데 선생님이 노할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 넣자. 뭐 저 뭐예요 그 수녀님들이 가르치는 무슨 학교 있대요. 거기를 가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여기에 그 교수님은 사실은 이 저 뒤에 나오는 저 그림은 크로마키가 아닌 거예요. 그러나 저렇게 만들어내는 걸 방송에서 한 걸 못 보셨잖아요. 그냥 칸 아까 보였죠. 점심 먹을 때 칸 딱 잘리는 거 나오죠. 갇혔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 그림을 이렇게 간단히 하는 여러 가지 효과를 아주 쉽게 만들어준 거예요. 저기에. 그리고 여기 교수님을 여기다 이렇게 넣는다. 뭐 더 크게 한다. 이런 게 이 아까 있는 방송 장비 안 해도 된다. 그리고 이 제일 중요한 건 선생님이 얼굴이 중요하냐 파워포인트가 중요하냐. 제가 볼 땐 파워포인트는 나중에 봐도 돼. 자세히 잘 몰라. 선생님 눈에서 애들 공부 열심히 하라. 그게 중요한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영상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방송국에서는 진짜 그 모든 최선을 다하거든요. 그림 하나를 넣고 디자인실에 가서 가져오고 하는데 저런 그림 넣고 만들고 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만드는 기술을 만들어서 뭐 당장은 아니지만 한 2-3일 써보면 안다고 해요. 그래서 파워포인트도 처음 나올 때는 익숙하지 않은 것처럼 이것도 약간은 그런 이질감이 있지만 쓰는 순간 재미있게 되기 때문에 또 옆에 있는 선생님이 잘 쓰면 가르쳐주면 금방 올라가서 대중화가 되면 저는 4G 산업혁명 우리가 얘기하는 그 첫 번째는 지식 정보화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알아야 바뀌어요. 그런데 아는 거에 채널을 보면 학교, 교육기관 이거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모든 교육기관이 유튜브 교육기관이 된 거예요.
유튜브를 켜서 찾는 게 빠르냐, 네이버에 가서 지식 검색을 하는 게 빠르냐 해서 그게 전환된 게 2년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유튜브에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 정보가 우리나라가 뭐 네이버로 하는 거 있지만은 그게 이런 동영상 정보가 얼마나 올라가냐, 그게 정보화란. 그게 바뀌면은 그 다음에 공부해가지고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거기 핵심에 난 여기 있다고 보면. 뭐 유은혜 장관님이 8천억을 넣어서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학교를 못 오고 질적 저하되니까 3명당 한 명씩 선생 붙이겠다. 지금 발령 안 내서 하도 저 빨리빨리 넣어라. 이거 정치적인 게 많죠. 그렇게 해서 애들이 똑똑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애들이 찾아서 알고 싶은 걸 하게 할 때에 공부할 수 있는 거를 나는 선생님이 꼭 하지 않아도 학생들이 그냥 방송실로 와서 야 나는 이렇게 풀었어. 이게 더 쏙쏙 들어요. 선생님을 친구들도 넣고 학생도 넣고 이렇게 바꿔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비디오 정보화를 만들어내게 되면 우리는 교육 산업혁명의 첫 번째 단계가 된다. 우리나라는 지금 이 내용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 같은 이제 회사에서 그 엔지니어들을 이렇게 해보면은 우선 우리 회사 규모에 오지를 않아요. 우리 정도가 돼서 이 최첨단을 가지고 막 저기서 큰 소리 치고 있는데 저 정도 개발할 사람을 하려고 그러면 사람이 안 옵니다. 와서 좀 더 잘하면 바로 또 어디 좋은 회사들에서 가요. 물론 우리가 월급을 주든 안 주든에 관계가 없어요. 이거는 이런 학교, 이런 회사에 오면 장가 가는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최첨단을 가는 데는 절대 못 오는 거죠. 두 번째는 최첨단 공부를 했다는 서울대나 카이스트나 어쩌고 하는 학교의 애들조차도 이 직업에 대한 프라우드하지가 않아요. 아, 나는 어떻게 하다가 저 의대를 갔어야 했는데 잘못해가지고 여기 왔습니다. 나는 법대를 갔어야 되는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 응? 하여튼 그런 여러 가지들이 그 이제 변화가 되고 있어요. 오늘 제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